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경제학자들은 모르는 자는 들이 모르는 자들이 모르는 뭐 해서 줄줄줄줄 세번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뭐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이 경제학자들이 뭘 모르느냐니까. 일단 경제학자들이 모른다고 이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건데, 근거는 있죠.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2022년 3월경부터 제가 쭉 올렸어요. 제가 시사를 올린 거는 아마 이때부터 이 무렵부터 시사 좀 개발자잖아요. 개발자인데 어떤 시사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때부터 올렸었는데, 그때 올렸던 영상들을 일단 보시면 경제학자들이 뭘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 몰락할 것이다 예상했고, 다음에 또 중국 경제는 파국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에 고속열차, 중국의 고속열차, 중국 HSR은 뭐래야 파국이 불가피, 파국. 왜 파국하냐, 파국이 불가피하냐니까, 이거 막대한 부채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 등등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러지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하나도 맞춘 게 없죠. 러시아, 그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 이른바 경제 전문가들, 국내외입니다. 국내외. 예,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 경제는 곧 파국에 이를 것이다. 뭐 어쩌다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파트 얘기도 또 빠뜨릴 수가 없군요. 중국 아파트, 중국의 빈 아파트가 1억 3천만 채 있고, 유령 도시, 예, 도시 등등등의 수준. 이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문제될 게 없는지를 제가 또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기들은 다 틀렸다는 거죠. 이 양반들이 왜 틀리느냐? 그러니까 국내외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경제학 교수나 뭐 평론가나 뭐 제야 경제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전혀 구별을 못하는 이유가, 모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는 정치의 연장이란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냥 정치입니다. 정치의 한 부분이죠. 연장이자 한 부분. 그러니까 경제를 정치화 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사람 간의 관계죠. 관계. 근데 경제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고,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른바 체제죠, 체제.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차이점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경제의 가장 본질인데, 경제학자들이 이 개념을, 경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요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든 해외 경제학자들이든 예외 없이 2022년 3월에서 5월경에서 예외 없이 했던 말은, 우리 러시아는 곧 몰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 몰락은 불가피해. 근데 다 틀리죠.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중국의 부산과 이번에 에필로그로 중국의 부산과 서구 경제의 몰락해서 이자와 가격 요렇게 해서 에필로그입니다. 그래, 지금 지난 세 번에 걸쳐서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등등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세 가지를 좀 에필로그 삼아 얘기를 하자면은, 중국의 부상이 왜 서구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죠. 가격과 가치의 차이. 이게 이제 잉여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잉여 가격.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한국 자동차 가격이, 그래서 뭐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
중이고 중국에서 같은 성능, 같은 품질의 자동차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유럽은 예를 들어서 뭐 3,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잠깐만 지금 한 10분만 있다가 전화할게. 오케이? 전화가 왔네요. 자, 한국 자동차는 2,000만 원, 중국은 1,000만 원, 유럽은 3,000만 원인데 예, 우리가 생각했기 뭐냐니까 국제 철강 가격, 철강 시세는 동일하다. 동일하고 뭐 전기자동차라 그럴까요? 전기자동차 다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자동차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또 배터리 리튬 가격도 동일. 맞아. 다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도 동일. 그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가격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일단 이때 가치는 자동차, 이 자동차 특정 크기와 품질의 동일 사양이라고 할까,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은 이렇고 중국은 이렇고 유럽은 이렇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가치는 1,0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했어요. 1,000만 원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확히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근처에. 이때 또 러시아가 짠 나타나서 러시아가 예를 나타나서 이번엔 우리는 800만 원에 팔겠다. 그럼 900만 원에 한다 그러면 이때 가치는 다시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가치이고, 가치는 가격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그냥 평균 가격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가격은 평균 가격을 향해 달려가. 무슨 말이냐니까 EX 한국에서 판매하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한국의 붕어빵 장사 가격, 붕어빵 가격은 평균 가격을 향해 수렴한다. 어디는 붕어빵이 한 마리가 1,000원인데 어디는 만원 하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어딘가 1,000원 하면은 다른 곳은 비싸봤자 1,500원, 2,000원이 되는 거지. 1,000원 근처에서 맴도는 거지. 엉뚱하게 뭐 붕어빵 한 마리 10마리, 10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평균 가격을 향해서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국,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각국의 평균 가격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해당 상품의 가치가, 그죠? 그러니까 한국의 붕어빵 평균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국 붕어빵 평균 가격이 1,000원이고 중국은 뭐 600원 할까, 600원이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는 그렇고 방글라데시 붕어빵을 만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예를 들어서 500원에 붕어빵을 판다. 그러면은 같은 사양이라고 간정했을 때, 그럼 이 붕어빵의 가치는 얼마냐 하면 500원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각국의 평균 가격과 해당 상품의 가치 간의 차이, 있잖아요. 이게 잉여 가격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잉여 가격, 서플러스 밸류가 아니라 잉여 가치가 아니에요. 잉여 가치가 아니라 잉여 가격입니다. 잉여 가치는 이제 자본론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여기 잉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특정 재화, 혹은 뭐 상품이라고 해도 되죠.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각국의 평균 가격과 해당 상품의 가치, 가치는 뭐라고 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잉여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본 붕어빵의 가치가 500원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붕어빵이 1,000원이라고 하면 한국의 잉여 가격은 500원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잉여 가격이 100원이 되는 거고, 일본은 잉여 가격이 제로인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잉여 가격
번 잉여 가격 가격에서 한국은 500 그리고 중국은 100 일본은 제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잉여 가격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 나오느냐는 거죠. 어디서 그럼 잉여 가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잉여 가격의 원천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의 원천 원인 원인은 1번은 체제 비용 얘기를 했었죠. 체제의 비효율성이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그렇다서 대개 이거 한 절반 절반일 것 같긴 해요. 대충 아마 그래 한국이 500원이라 그러면은 500원의 잉여 가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반은 250원은 체제 비효율 비효율에 의한 부담이 되는 것이고 250원은 이자 비용입니다. 다른 말로는 혹은 지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본론에서는 이걸 지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통칭해서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과 서구 경제의 몰락, 이 불가피한 상황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잉여 가격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구, 미국 등.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23년 신용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와 이자. 이제 수수료와 이자 돼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이자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이제 미국의 이자 신용카드 이자가 19%인가 그 정도 되죠. 근데 연체하게 되면은 연체하면은 이게 30%로 생각이 됩니다. 연체하게 되면 이걸 이제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연체 이자라 그러지 않고 연체 수수료라고 표현해요. 30%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 다 이자입니다. 이자 신용카드 이자 소득이 이자 규모가 175조 원이었죠. 거기다가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자, 주택이자, 학자금이자, 의료비이자, 뭐 시설투자이자 등등등등을 다 합치면은 최소 1000조 원, 1000조 이상. 매년 1000조 이상이 이자 비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1000조가 아니라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큽니다. 이 금액을 상정할 수 있는 걸 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똑같은 상품. 같은 종류의 상품을 가져오는 거죠. 상품 가격의 인덱스라 그럴까요? 인덱스 그렇죠. 소비자 물가 컨슈머 인덱스라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를 중국과 중국 대 미국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가 뭐냐니까 바로 이자 비용. 요 이자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자 비용을 줄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금융산업을 국가가 제어해야 돼요. 국가가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부동산 가격 상승 세금으로 회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잖아요. 그 불로소득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세금을 물어서 그러니까 unearned income을 회수할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상속제도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거는 상속제도가 이 권원이에요. 이 상속제도를 손을 봐야 되지 않으면은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데 요건 또 별개의 에피소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 상속인데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일단 요거는 빼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금융산업을 국가가 제어하고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해서 하는 거. 이걸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국가가 금융산업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명목상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 하고 있죠. 은행이 돈을 잘 벌면 그 잘 번 돈은 은행 임직원의 성과금과 주주 배당으로 가고 은행이 망하게 되면 국가가 구제금융으로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 손실을 국가가 다 부담하는 거죠. 요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형식이 아니라, 이익도 공유화하고 손실도 공유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는 뭐 따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불가능. 그러니까 이건 뭐 사유재산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거라서 헌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부상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 부상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국가가 모든 주요 국가, 국가들이 같은 종류의 어떤 부담을 상품 가격에 증가하고 있어. 상품 가격의 증가.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유럽,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스웨덴, 스위스 할 것이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은 종류의 부담. 이자와 이자죠, 한마디로. 이자입니다. 이자를 상품 가격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죠?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미터 달리기를 합시다. 달리기를 하는데, 모든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이게 이자입니다. 를 차고, 경주.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니까 뭐 어차피 같은 조건이잖아요. 경주 조건이. 그런데 어느 한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차지 않고 경주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차지 않은 달리기 선수의 등장. 다른 말로 이해하면은 상품의 이자 비용이 제거된, 소거된 상품 가격. 이자 비용이 소거된 상품 가격을 글로벌 시장에 제시를 한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기를 잘해오던 이 모든 선수들이 순식간에 다 탈락. 저만치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중국이 뭐 부상했대 새로운 선수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기존의 선수들끼리 뭐 어떻게 뭐 그나마 아웅다웅 뭐살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 경제 시스템입니다. 시장 경제 시스템은 승자 독식이에요. 시장 이퀄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독식 구조. 그리고 모든 경기 참여자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있는 거죠. 무릎에 차고 있다가 어느 한 선수가 모래주머니 없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 선수들은 모두 다 어떻게 경기라고 하는 게임에서 다른 말로 시장이죠.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래서 도태. 그게 몰락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부상과 서구 경제는 중국 경제와 서구 경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국과 비슷한 형식의 경제 시스템을 지금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데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죠. 중국과 러시아의 제시하는 새로운 형식의 어떤 경제 체제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니까 이자 비용을 소거한 상품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국도 이러한 이자 비용이라는 부동산 지대를 포함합니다. 부동산 지대를 포함한 이것을 소거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소거할 방안을 제시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어떤 경제의 몰락, 수급 경제의 몰락. 불가피한 몰락이죠. 불가피한 몰락. 그래서 그걸 지난 에피소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진다거나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일본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도 제로. 미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자동차 산업. 보더라도 이미 중국이 세계 1위가 됐죠. 중국 세계 1위. 일본을 제쳤어요. 그런데 1위와 2위 간의 전기 자동차는 압도적 1위입니다. 플러스 전기 자동차는 압도적 1위.
근데 요 1위와 2위, 2위는 이제 독일, 일본이고, 3위는 독일이고, 4위는 미국,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도 순위권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격차는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격차는 확대되고, 분야도 확대됩니다. 분야도 확대.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 조선이나 반도체까지 다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중국이 반도체 현재 14나노미터까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생산. 조만간 7나노미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파이버도 할 것이고, 그리고 3나노미터. 이거 정해진 수순이에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14나노미터를 성공을 하고 양산을 시작했다는 거는, 그럼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시작할 수 없도록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부터 기술 발전의 진보를 막을 방안은 없어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분야도 확대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 해결 방안, 한국, 제가 한국 경제를 논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발자, 시골에 살고 있는 개발자이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안, 중국의 어떤 이걸,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상품, 중국의 모든 상품 종류에 대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방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있다. 근데 모순이죠. 조금 전에는 절대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 상품과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체제적 어떤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모든 상품 종류에 대해 방안이 있느냐 하면 또 있다고라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방안이 이번 달부터 이제 코딩해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무를 이길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 상품이, 여기 있는 99%가 중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99%가 중국산이든 100%가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별 상관없죠. 상관없이. 상관이 없지는 않네. 상관이 있긴 있겠네. 어쨌거나 기존의 어떤 중국의 잉여 가격, 모든 상품 각각의 가치 가 100이라고 합시다. 평균 100이고, 그리고 중국의 가격은 110이고, 한국은 현재 200이고, 일본은 대략, 일본 한국하고 비슷하죠. 200 언저리일 것 같아. 그리고 미국은 좀 비쌉니다. 300. 유럽도 300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가치는 100인 상황에서 중국 가격은 110이니까 중국의 잉여 가격은 10이고, 한국의 잉여 가격은 100, 그리고 미국은 200, 유럽은 200 잉여 가격이잖아요. 이 잉여 가격의 원천은 제가 이자라고 했었죠. 잉여 가격의 원천은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속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데 요걸 그러면 중국은 10인데, 이 10보다 더 낮추지 않으면은 중국산 상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없죠. 중국산 가격, 잉여 가격이 현재 100, 현재의 100인 수준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한국의 현재 잉여 가격은 100. 이렇게 상정을 합시다. 상정을 했을 때 요걸 어떻게 10 이하로 나누느냐, 10 이하로 줄일 방안이 있느냐, 방안. 두 가지로 하죠. 첫 번째는 체제 효율성을 높이려야 되고, 체제의 비효율을 제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약사 같은 거, 약사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약국, 약사. 우리나라 약사가 한 3만 명쯤 있죠. 약국도 한 3만 군데 있죠. 그리고 약국이나 약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한국 사회에 제공하는, 창출하는 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자동화할 수가 있죠. 그냥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약을 처방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신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정신의학과는 다 약품을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원에서 바로 조제를 해서 제공을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각국의 의원과 병원에서 바로 그냥 약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서 기계 장치로 환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약국이나 약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소득과 수입이라 그래요. 수입이잖아요. 이건 다 GDP에 잡히는 겁니다. 국가 GDP죠. GDP인데 요 GDP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 그죠? 이 체제의 비효율입니다. 비단 약국이나 약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약사도 그렇고 뭐 회계사, 공인 회계사 같은 경우, 세무사 같은 직종. 요런 것들도 뭐 변호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거죠. 실제로 이걸 자동화합니다. 자동화해서 코딩을 구성한 것이 우리가 만드는 이런 테무에다가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해서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체제의 비효율, 불필요한 직업이나 직종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들,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시청, 도청이나 뭐 읍면동 사무소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거죠.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제가 쇼핑몰 테무 같은 쇼핑몰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쇼핑몰이 어떻게 세무사, 변호사, 시청, 도청 이걸 소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소거할 수가 있죠. 소거합니다. 소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자를 소거합니다. 이른바 금융비용을 소거하는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이자와 지대 임대료가 같은 걸 말한 거예요. 를 소거 다른 말을 제거하는 거죠. 요걸 하면 됩니다. 체제 비효율 제거하고 금융비용을 소거하고 요렇게 하면은 한국의 현재 잉여 가격을 중국의 잉여 가격인 10보다 더 낮출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상품이 200이 아니라 이게 뭐 105가 된다거나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90이 될 수가 있죠. 90이 되면은 상품의 가치가 90이 되는 거죠. 90이 되고 중국의 잉여 가치는 잉여 가격이죠. 잉여 가격은 20이 되는 거죠. 중국은 100, 일본은 110. 이렇게 잉여 가격이라든가 가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의 부산과 서구라 그러면 이제 한국도 포함하는 겁니다. 한국. 기존의 어떤 기존 선진 경제, 선진국 경제의 불가피한 뭘까? 몰락이.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달에 제가 내놓는 필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거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이미 작년 4월 달에 코딩은 1달러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실제 시연도 나름대로 했어요. 다 작년 4월 달이죠. 2023년 4월 달 코딩했던 내용을 올해 하는 거는 그 사이 물론 좀 기능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하고 손봤는데 요것을 이제 깃에 올려서 CI/CD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하는 겁니다. 요것만. 그리고 올해 말에 UI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UI도 좀 깔끔하게 구성을 합니다.